해물이 형 치세요. 2세기 1승 6패 중이에요. 나 방금 느낌표 떴다고? 노란불 났어요. 애미멀 좀 빨아먹자. 빨리 가자 빨리. 아유 햇님. 경남진님. 아 이런 세상에. 마중 나왔어. 전판 네. 75점이라 다소 좀 멀어 보여서. 아 좀 더 가까워지기. 그럼 한 15cm 가까워졌지. 15cm 가까워졌네. 아니 와. 진짜 저 이거 MMR 좀 빨겠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수혈 좀 받을게요. 이거 진짜 너무 급해가지고. 수혈 받는다고? 하, 네. 나도 지금 온몸에 피가 15%밖에 안 남아서 이거 조금 더 주면 죽는데. 아 근데 형님 아까 저번에 실버 떨어지려고 그랬잖아요. 결국에 안 떨어졌잖아. 와 근데 다시 올라간 게 대박인데? 연승한 거잖아. 나 깨달았어. 아 진짜요? 저도 깨달았는데. 아니 어제 내 노마이크 방송 내가 어제 한 6회 정도 했거든? 네. 사람들이 내 피지컬 보면서 진짜 한마디밖에 안 하더라고. 아. 엄청 놀란 거지. 아 형님 진짜 왜 아니, 그러세요? 아니 와카 덕님께서 팬클럽까지 받으면 와카 좀 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. 아 팬서비스 같은 거야. 그래서 놀리려 이런 게 아니고. 아 나 진짜 나 진짜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고. 아 근데 진짜야. 와 소리 하더라고 막 진짜 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잘해졌냐고. 본인 약간 느낌이 있어. 아마 내 정글 보면은 중독될 거야. 이게 좀 그런 거야. 좀 부작용이 좀 심해. 전적 한번 볼까? 국어만 들어가도 되나요? 전적이 아니고 회카나 잘라야 돼. 진적. 진적이 없어. 진적이라고 해야 돼. 왜 패작을 듀오로 대수를 바꿨나요? 왜? 자네 거 본 거 아니야? 반응이 왜 그래? 비호하는 거야. 지금 깨달으셨다고요? 근데 지금? 그 밑에 봐봐. 깨달았다가 다시 깨달음이 멀어졌어. 그 밑에 봐봐. 깨달았잖아. 아 이때 깨달았는데? 어.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. 그렇지. 다시 깨달으려고 함께하는 거지. 어. 같이 깨닫자고. 나는 볼까 한 번? 아. 와! 바드 뭐야? 이렇게 13몇스? 평점 13.6이? 아니 학점이 저 정도면 이거 교수님이 면담하는 점수 아니야? 아니 저 0.56 뭐야? 저 시력이어도 안경 쓰고 게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보시면 아니 나네 자 평균 0.6이야? 저 뭐야? 아 자네 요즘 너무 저 게임은 뒷간시 하는 거 아닌가? 아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골드네. 선생님 저도 깨달은 거 같았거든요? 어. 탑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팀들을 버스를 태워서 그냥 이겨줬어요. 그게 뭐지? 그 나소스랑 요리였는데요. 아 전적 보면 알겠네 왜 이러는지. 왜? 깨달았다 하고 또 리신 했구만. 그 뒤로 컨디션 난조 연패를 했구만. 아 근데 내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놀려도 되는 거야? 놀려. 그 있잖아 그 뭐 너 과몽이도 뭐 노래 부르더만 뭐 너라고 해도 돼? 우리들만 아는 헛 애칭이 필요해 하면서. 어? 아니 근데 형님이 안 놀리셔도 이미 많이 놀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형님까지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. 화법이야? 화법이에요. 그 놀리는 거. 아니 형님 야라가스 어때요? 야라가스 갈까? 야라가스. 근데 자네 왜 야쏘 안 하다가 왜 나 만나면 야쏘 안 하나?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아 매일 야쏘를 아 저희 좀 양치 좀 하고 올게요. 양치 한다고? 아 미친 세상에. 내가? 혹시? 형님 이거 봐봐요. 아니, 내가. 이거 보세요.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까. 저거 따졌는데 진짜 인상에 피 묻어 있는 것 같네. 형님 저한테 안 그러셨었잖아요. 그거 됐어요. 저 그리고 이번 시즌 승률 100%예요 야쏘. 야쏘? 응. 아 진짜? 평점이 1.5 정도 되려나? 나도 이상하게 야쏘는 70%야. 요 티어보다 우리가 잘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. 맞아. 이거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드문드문 보신 거야. 못할 때만. 맞아. 그렇게 못할 때만 본 거지. 그래서 오해가 딱 생긴 거지. 상식적으로.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. 꿀킬이요. 진짜? 네. 와! 아, 기분이 좋아요. 형님 풀도 썼어요. 제 풀도 썼어요. 오케이. 그?
아 뭐야? 아 일라오이 나이스. 개구. 아 이거 무조건 야쇼 캐리다. 3킬이다 이거. 나이스. 역시 레인이 접니다. 좋아. 좋아 좋아. 이 플레이를 위해 우리가 오늘 만남을 추진한 거지. 나이스. 숨만 쉬십시오 형님. 좋아 진짜, 좋아. 진짜 이겨드립니다. 안 보이고? 잡아 한번. 나도 가고 있긴 해. 레인이! 저요! 살았어요! 레인이! 와! 지렸다 진짜. 이거 망그렸다 진짜. 봤어 봤어?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. 한 번만. 나이스! 끌어들이. 아, 끌었다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두기라면 이게 안 되는 거야. 레인이가 이게 잘 끌어들인 건데도 그냥 아 저것도 야스 저놈 무리하네 하면서 볼렘만 먹겠지. 그러다가 그 기회를 허투루 말려버리겠지. 인정. 좋아 좋아. 이게 듀오니까 가능한 겁니다. 이 위치 왜안됐지? 새끼 맞지? 가! 가요! 아쟁 풀써! 없어요. 와 이걸 풀을 안 쓰는 판단이라네. 없어요 없어 풀이. 아니야 아니야 있어도 안 썼을 거잖아. 어 네. 당연히잖아. 아 당연히 안 쓰지. 어 나이스 간다. 빠져야겠다. 잠깐만 여기 있어 지금. 오케이. 형님 있다면서요. 어? 있다면서. 왜 죽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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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 만들어 끌어들인 거야. 봐봐. 왠지 이상하지. 내가 죽었는데 왠지 각이 보이지. 오 나이스. 그러면 끌어들였단 증거야. 오. 다이게까지 먹어도 돼. 내가 허락해. 아 다이게는 원딜한테 양보하려고. 와 무빙 좋다. 잘한다니까 이 정도 친구들도 잘해 이제. 아 진짜 잘해요. 잘하는 애들 진짜 많아졌어. 어 맞아. 옛날 같지 않아. 좀 멘탈이 성급하고 잘 못 참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. 아 저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? 어 아니야 아니야. 아 자네는 근데 그 정도면 되게 잘 참는 거야. 그쵸? 아 그럼. 자네는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신부감 중에 한 명 같아. 아 감사합니다. 와, 형님은 최고의 신랑감이신 것 같습니다. 아, 아유. 계속 파는 거라고? 형님 일로 와주세요. 바로 간다. 공. 여기서 시식이 나이스. 이동들 해주고. 끝까지 봐. 끝까지 보라고요? 까비 됐어. 오케이. 이거 어어 어 긴데인 그만큼 애타스 그만큼 아니 아니 근데 바로 야쇼가 그, 중요한 아니, 존재라는 거야. 아니 CS가요 그 없어졌어요 갑자기. 아니 그 어어 또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닌 거 아닌 거 같은데 풀 뺐어. 아닌 게 아닌데 형님 갑니다. 궁 없거든 지금 일라우이. 와, 쭈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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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하루 미끼 던졌어. 온다 온다 온다. 물어버렸어 물어버렸어. 아! 나이스! 좋아! 역시! 구원이나 투자했다고 이 녀석! 간다? 간다 레인이? 네. 가요 가요 가요! 아니 걔! 간다! 파리게이트! 아! 아 이런 세상에 작은 위기야. 아 작은 위기요? 괜찮아 오케이. 괜찮아. 아직 막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야. 나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3학년 때 공부를 안 했음에도 수능 전날까지는 서울대 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거든? 아... 자 레인이 아래쪽 풀 건데 오케이! 레인 볼 거야. 레인이! 네 어디요? 가자! 가자! 맞아요. 아 탑동이 너무 컸다. 반성할 건 반성해야 돼. 일단 나는 너무 능동적으로 못했어. 너무 수동적이었어. 뭔가 따라다니는 느낌? 레인이도 반성해. 전 반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형님. 반성을 해본 적이 없다고? 네. 갑시다. 오케이 가보자고. 오케이.
좋아 좋아. 역시 정말 대단한 자존감이야. 민님님,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.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것도 나름 상담이란 말이에요? 근데 그 음식 이상용 월드컵을 했는데 아 맞다 저 음식 얘기하니까 네. 음식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나 참 아니요 나 아니요 나 거실에 김치찌개 올리고 온 거 나 잃어버렸다. 아씨 수락하고 가시면 타겠다. 아이 수락하고